승리와 함께 성장하는 이곳은 희망과 성품의 시입니다. 네, 무대 위로 여성분들 모두 이하리오는 전과 같습니다. 미족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화성 시작 정기영입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 서포터즈 찍는 단체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깊은 날이니까요. 상당히 서울보다 1.4배 넓은 환경, 그리고 도시죠. 농촌, 농어촌, 뭐 산업단지. 신대치 서포터즈 여러분을 모시고 이 성부시 또 귀하의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이 정말로 강하게 고려합니다. 매도지로 바뀌는 기준이 50만이에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50만 넘길까 하면서 상당히 애썼던 것 같은데 이안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기존 네 개 플러스 화성시 다섯 개 우리 시장들이 모여서 너무 줄어졌는데 하여튼 시민들과 함께 여기 계신 우리 서포터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화성에는 일자리가. 일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네가 우리 화성이에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화성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전입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화성이에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문제예요. 교통, 문화, 지역개발 또는 여러가지 뭐 주택 다 해주게 해당되는 거죠. 서포터즈는 시민과 또 시 사이에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방 정치인들이요. 행정이나 지방 정치인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 구청. 4개 그룹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처음 소개하는 이 순간 함께해 주신 서포터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속성장 가능한 그 어떤 도시보다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화성을 의미합니다.
맞춰.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